대과수인데, 자, 27x3제곱 마이너스 24y 6수를 인수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3x의 전체 세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4y의 전체, 아, 세제곱의 제곱의 상승이지. 4y 제곱의 상승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자, 혹시 헷갈리면 여기를 치워놨어요. 그러면 식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됐으니까 인수분해, 그치? 인수분해로 가면 돼. 그럼 식이 A 빼기 A 한 번,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 한 번, 이렇게. 그다음 바꿔놓고 다시 환원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식이 여기는 3x겠죠? 여기는 빼기 4y 제곱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A 제곱이니까 여기는 2x 제곱 나오겠는데, 그 다음에 A B니까 얘는 12xy 제곱 나오겠다. 12xy 제곱 나오겠다, 그치? 자, 그 다음 B에 제곱하면은 16y 제곱 나오겠는데, 그래 나오겠는데, 그치? 예. 그러면은, 자, 누가? 9x 제곱, 여기네, 여기. 여기서 인수 찾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 이 부분에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P는 뭐냐면, P는 12가 되겠죠? 자, P는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 Q의 값이 16이겠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치? 두 개 더하면은, 하나 없겠다, 그죠? 네. 넘어가시고요. 자, 9번. 필요한 거 사진 찍어. 자, 9번 봤더니, 자, 여기 51의 제곱 더하기 52분의 51의 제곱 더하기 51의 제곱 더하기 2야. 자, 치환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51을 뭐라고 해볼까? 51을 A라고 할까? 자, 51을 뭐 A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되냐면은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건 A에다가 더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A 4제곱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A 제곱 나오겠다. 플러스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 분자 쪽에 봐. 분자 쪽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오피차식이니까. 그러면 가운데를 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돼. 완전 제곱식에서 식이 같게 하려면 A 제곱을 빼줘야 식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 묶어주면, 자, 이건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A 제곱 뺀 거야. 그러면 한번 얘를 더하면은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한번 빼주면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럼 분자를 얘로 메꾸게 되면은, 자, 분모가 뭐가 됐어요?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나오고 그러고, 분자가 얘니까, 자,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자, 여기는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 돼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약분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남는 게 보니까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인데, 이것이 50제곱 더하기 K랑 같대요. 자, 여기가 50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1이구나. 여기가 51이었네. 자, 여기가 51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50에다 풀어, 마이너스 50 나오네, 그치? 예. 그럼 50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바꾸자. 여기를 5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꾸자. 그죠? 예, 이렇게 나온 거네, 그치? 그럼 여기는 50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50이니까 100.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나왔죠. 그럼 더하기, 그냥 뒤에서 50 빼면 되는 건데, 요 자리가 뭐야? 요 자리가 K가 되니까, 그치? 요 자리가 k 값이네. 이게 풀면 되겠다, 그치? 그럼 k는 얼마니까? 50이 이렇게 나와라, 그치? 계산해보면 풀면 되겠죠. 자, 이 질문 하나 이해됐지? 자, 정리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14번. 자, 내림차순 인수분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14번. 잠깐 껐다 할까요? 덮인 게 없다, 아니지? 자, 봤더니 순환형이야. A 문자 다음에 B 문자 다음에 C 문자 나오는 형태를 뭐라 불러? 순환형, 윤환형,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A 제곱 가로 B 빼기 C. 정석에도 있던 문제 같은데? 자, C 빼기 A 더하기 C의 제곱 가로 A 빼기 B. 자, 문자가 종류가 복잡하고
차수가 복잡할 때 하는 방식이 내림차순 정리인데, 자, 문자를 선생님이 A로 정할게요. 왜?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야. 차수가 제일 낮은 걸 문자로 정한다 그랬죠. 그죠? 네, 차수가 동일하니까 문자를 A라고 할게. 문자를 A와. 자, 내림차순 정리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연습을 가져야 돼. 알겠니? 자, 문자를 A로 했으니까. 자, 그럼 식이 여기가 B, B, C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1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B제곱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A 들어가면 플러스 C제곱이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묶어봤더니 여기 B제곱 C가 나올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B제곱 나와. 그럼 각 항 사이에 뭐가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자,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B 빼기 C A제곱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5를 밖으로 뺄게요. B제곱 빼기 C제곱 A가 되는 거고, 공통인수 뭐를 묶어보면 C를 묶어보면 B 빼기 C가 되는 거니까 각각의 공통인수 뭐가 들어가 있어요? B 빼기 C가 들어가 있죠. 여기 조심하면 되고요. B 빼기 C라는 공통인수를 밖으로 빼내면 여기 뭐가 남아? A 집어 남고 여기 B 플러스 C가 남아. B 플러스 C, A가 남게 되어있고 그 다음 BC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문자 A가 돼서 내림차도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상수를 두 개를 쪼개면 돼. 그치? 예. 아, 쪼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B시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A가 두 조각 있죠. A가 이렇게 옆으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앞에는 B 빼기 C가 있고 여기는 A 빼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C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정답을 써도 되고요. 만약에 너네가 이와 같이 순환형으로 쓰고 싶으면 답을 이렇게 써도 돼. A 다음에 B 나오죠. B 다음에 C 나오죠. C 다음에 A가 오죠. C 다음에 A가 오죠. 그죠? 그럼 부호가 하나가 반대가 된 거지.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 5 붙여도 돼요. 정석은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이 중에서 그냥 보기 중에서 나온 걸 찾으면 돼요. 몇 번이라냐? A-B-C. 1번 아니죠. 2번이네. 그죠? 2번. 2번의 답이네. 그지?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질문 하나를 이해된 거죠? 자, 7번. 자. 이거 하고 이제 연습문제, 2단원 연습문제 들어갈게. 엑스계수가 모두 1인 두 1차식 PX, QX에 대해서 자, 밑면이 한 면이 길이가 PX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PX인 직류면체가 있다. 자, 직류면체 두피를 구해볼게.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니까 한 면이 길이가 PX면 PX제곱 나오죠. 이게 넓이지. 이게 뒷면이 넓이고 그 다음 높이가 얼마냐면 QX야. 높이가 QX. 그죠? 자, 그거의 두피를 구하고 봤더니 그 식이 X3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0이랍니다. 단 x는 3보다 크다네. 그치? 모든 변액의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는 인수분해보면 완전제곱식이 한번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식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얘를 인수분해보라는 얘기인데 우리 조리제법 하는 방식 배웠지? 그 다음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짜맞추는 방법 배웠지? 이걸 온라인에서 하기보다 사실 현관에서 보여주는 게 편할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게. 자, 고차식 인수분해 방법은 뭐냐면은 인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분의 상수항의 약수항, 상수항의 약수를 찾는 거야. 그럼 x는 인수가 종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분의 10의 약수니까 1, 2, 4, 4, 6, 10 이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만 5 같은 거 넣으면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런 데 7 같은 거 넣으면 절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0 되는 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 그랬더니 자,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 2 넣어볼까? 1은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2 넣어볼게요. 그럼 8 더하기 4 빼기 2, 8에 16 빼기 4,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나? 안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8 나오고 더하기 4 나오고 2, 8에 16 나오고 자, 마이너스 12가 나왔으니까 0이 됐다. 그치?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너네 상대방 온라인에서 배웠던 방법들 해봐.
처음에 x에 몇 제곱 넣어? 그래, x에 2제곱 넣어. 친구처럼 맞추면 돼. 여기는 친구처럼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밑에를 곱해봐 봐. 몇 x제곱이야? 그러면은 몇 개를 빼야지 1x제곱이 돼? 한 개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을 뺀 다음에 차수를 내리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상수야? 그렇지. 범칙이 생각으로 여러 번 했으니까 아마 대답 잘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조리제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이 이 방법 미쳤다고 해주냐? 너희들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방법을 해야 돼, 인터넷을. 왜?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중에 시간 없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조리제법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알겠지? 시간을 아껴야 돼요. 30초, 1분 그런 걸 아끼고 아끼면 시간이 쌓인단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어려운 문제 풀 때 써야 돼요. 시간 계속 아껴서,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인터넷 이상한 내용 마이너 플러스니까 결국에 완전 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x 더하기 이게 제곱이니까 이게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빼기 3이 나왔죠? 이게 높이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qs가 되는 거지, 여기가. 그치? 여기가 qs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럼 px가 여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q10을 구하세요. x가 3보다 컸던 이유는 변의 길이가 전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q10을 얼마입니까? 10 대입했으니까 7이 됐죠. 이렇게.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 정석 넘어갈게. 자, 47쪽. 자, 아마 주말 스케치고 선생님이 숙제를 되게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좀 편했을 거야. 이번 주 주말은, 지난주 주말은 좀 편했을 거야. 그죠? 자, 이제 한번 불편할 때 됐죠? 범수야, 이제 한번 불편할 때 됐지? 지난주 주말은 과제가 별로 없어서 편했잖아요. 한번 불편할 때 왔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맨날 지각해? 고맙잖아요. 이씨, 그럼 다른 일생원 친구들은 뭐야? 예쁜 놈아. 자, 2단원 정석 연습인데 질문 불러보세요. 자, 질문 불러보세요. 아, 송아야, 여기 딱히 또 질문 없어? 2-1번에 6번. 2-4. 그냥 4번. 예, 또. 2-10번. 10번. 또. 2-5번. 예, 안 했어요. 2-11. 됐어요? 1-10. 또. 예. 자, 해설지를 펴놓고 푸는 건 안 좋아.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데. 그런데 해설지를 참조하는 건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만약에 하는데 만약에 안 풀리면.
라지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전기 보면 라지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5X라는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자 A가 되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78에 56X 제곱이야. 57X 제곱 되겠죠? 얘랑 만나면. 그치? 문자를 뭐로 봐라? A로 봐라. 그럼 얘를 상수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하는데? 5하고 10 쪼개지면서요. 그 다음에 X를 하나씩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두 개 곱하면 50X가 되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5X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쓸 때, 한 번은 A 빼기 5X를 한번 쓰는 거고, 그 다음 한 번은 A 빼기 10X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지? 다시 이제 복구시켜서 환원해서 쓰면 되는 거죠. A 자리를 다시, 뭘로요? X제곱 더하기 12를 넣으란 얘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2.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 플러스 12. 그죠? 여기 인수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인수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인수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끝이죠? 알겠죠? 유리수 계수까지만 나오도록 하는 인수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10번에 배우시세요. 자, 10번 문제 좋은 거예요. 적당히 묶어서 1차
자연스레 고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은 어때? 그냥 A를 자연수로 할게요. 그럼 연속간 자연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곱해서 해서 1차계수가 같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정석에 있는 풀이가 훨씬 쉽죠.
거야. 자, 맞춰보자. x 제곱 나올 거야. 밑에 곱하면 2x 제곱이야. 그럼 몇 개 더해야 돼? 4개 더해야 돼, 그치? 그럼 4를 쓰고 차수를 내리고 제일 마지막이 몇으로 끝나? 그렇지. 4를 넣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완전제곱이 x 더하기 완전제곱인가? 그럼 x 더하기 이게 뭐가 돼? 전체 세제곱되겠죠? 그럼 x자리에 뭐를 집어넣는데? 19를 집어넣으면 21의 전체 세제곱인데 토인트는 안 돼 있으니까 37의 21 3 곱하기 7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토인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수에다 모두해서 1씩 더해서, 그죠? 약수의 개수 방금 배웠죠? 지수에다 갖다 뭐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16개야. 알지? 혹시 이렇게 풀지 않았던 사람들 적어놔라. 혹시 이렇게 풀지 않았던 사람들 있으면 따로 적어놔. 이게 훨씬 간단한 방법이에요. 인수분해의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자, 10번하고 11번 문제 나왔다, 그치? 10번은 너무 많이 나오죠, 문제가. 너무,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야. 자, 10번. 둘 다 써야 돼요. 자, A변과 B변이 같은
직사 직변이 직각삼각형 종류를 이렇게 지셔야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가 그리고일 때야. 아니니? 이건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요 10번 옆에다가 포스팅하세요. 자, 연습문제 10번 옆에다가 이거 포스팅하세요. 포스트잇 없는 사람. 포스트잇 없는 사람.
이게 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small a가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small b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small c가 되겠지. 됐나? 예, 그러니까 7등학수. 자, 문제도 A연산 B라고 했다. A연산 B연산 C는 자, 연산은 두 식의 뭐를 구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여기 뭐 나왔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가 나왔잖아. 그치? 거기랑 요 식하고 만나는 최대 공약수는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밖에 없죠. 됐나요? 이렇게 들어간 얘기야. 여기서 나오는 최대 함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식과 얘를 가지고 비교해서 다시 최대 함수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거 자체가 되면 되지. 이게 이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지금 두 식의 최대 함수가 되잖아. 그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얘를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하려면 두 식의 최대함수 구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함수죠? 여기가 최대함수죠? 그럼 여기서 얘는 뭐야? 1이 P죠? P. P. 그 다음 여기가 Q가 되겠지? PQ는 서로도. 그치? 그러니까 최대함수는 얘가 맞죠? 언더스탠드? 예. 자,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다항식의 앞배수 관계는 교육과정에 뺐다. 지금 정상 고등부 교육과정에서는 다항식의 약수 배수는 뺐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는 기본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 자, 여기까지 질문 다 받았죠. 3단원 항변식과 미정계수예요.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알아보는 방법. 그런 말은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너네가 했던 방식이 뭐가 있었냐? 수치를,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풀었던 수치 대입법이 있었고, 다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했던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너희들로 하여금, 이거를 질문 하나 던지거든요. 항정식은 방정식과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완전 다르죠? 그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등호를 사용해 나타낸 식이야. 그지? 등식의 종류는 아예 구분을 이렇게 범죄야. 그지? 항등식 아니면 뭐야? 방정식이야. 반드시 구분을 해요.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으로 구분한단 말이야. 완전히 다른 식이지. 차이점이 뭐야? 등호를 썼다는 식은 똑같잖아.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뭐의 개수야? 해의 개수야, 해의 개수. 근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져? 항정식은? 방정식은 최고 차수만큼만 존재해.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유한계란 말이야. 최고 차수만큼만 존재해. 최고 차수 만큼만 존재해. 이게 차이야. 하지만 항등식은 차수에 관계없어. 차수에 관계없이 근의 개수가 무조건 무수히 많다. 셀 수 없다.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정할 수가 없다. 아니, 그게 바로 부정이야. 부정.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개수가 너무 많아서. 아니, 아, 쉬는 시간 동생과? 아닌데? 우리 5시 분인데? 예. 이건 등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을 따로 나누는 거고요. 여기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등식을 구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항등식, 방정식을 구분하기 위한 시, 이런 식이 문제가 나왔어. 범식이는 알 거야. 그러면 항상 이 문제 풀고 시작하자, 항상. X에 관한 방정식이거든? 자, 문자를 X에 관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X에 관한 등식이죠.
그죠? 자, 얘는 x1은 몇 차 방정식이야? 다시 생각해봐. x1은 몇 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되려면은, 1차 방정식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수학을 하려면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친구처럼 계수가 문자로 돼 있잖아. 함부로 단정해서 얘를 1차 방정식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A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0이 아닌 조건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풀이를 하면 반드시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야 돼. 풀이를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실제로 고등학교 얘가 서술형 문제야. 이거 풀라고 나와. X를 풀어라 이렇게 나온다고. 서술형에 서술형 5점이야.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를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자, A가 0이 아니면 얘는 X라는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존재해? 그래, 한 개 존재해. 그러면은 A 곱하기 X가 B일 때 여기 X자리에 무슨 값을 대입했을 때만 참이야? 해가 하나 나온다며. 해라는 말은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을 해라고 불러. 해는 답이 아니야. A 그렇지. 여기다 A분의 B를 대입할 때만 참이야. 근이 뭐만 나와? A분의 B라고 하는 해 한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1차 방정식이야. 자, A가 0이 되면 이거는 일반적인 해가 나오지 않죠. 특수한 해가 나온단 말이야. A가 0이면은 0 곱하기 X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해. 여기 0이라고 쓰면 안 돼. 그럼 수학 못한 애들이야. 문자를 남겨놓고 계속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우변이 0이 B가 돼서 B. 그럼 절대로 얘는 1차 방정식이 안 돼. 그럼 무슨 근이 나와? 특수한 해가 나와. 특수한 해가 나온단 말이야. 특수한 해라는 게 뭐야? 부정 또는 불능이야. 부정 또는 불능이 되는 거야. 부정. 정할 수 없이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를 뭐라 불러? 부정이라 불러. 당연히 불능. 불가능해. 등식이 불가능해. 해가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해. 해가 없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한 등식이려면 b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한 등식이려면 b는 얼마여야 돼? 그래. 그럼 엑셀이 어떤 값을 대입해도 3이려면 다 0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b가 0이면 0 곱하기 x가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x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도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 등식이죠. 항상 등식이 참이 되는 거죠. 항 등식. 항 등식. 차수에 관계없이. 당연히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해가 뭐가 돼요? 해가 부정이 돼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모든 실수가 다 나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다 돼. 해가 모든 실수까지 다 나와. 알겠죠? 자, 이번에는 B가 0이 아니야. 그럼 주식이 이렇게 될 거야.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X자리 어떤 값을 넣어도 0이지만 여기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 안 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지? 이때는 해가 없다는 뜻이야. 이때는 해가 나오지 않아요. 해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 풀이를 다 써야 돼요. 이 풀이를 다 써야지 정답이야. 알겠니? 예. 자, 포스팅 하세요, 이거. 정석 위에다가 포스팅 하세요. 상단으로 비어있는 페이지에다가 포스팅 할 수 있는 위에도 적어요. 위에도 적으세요. 이거를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 안 된다.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해하고 가. 알아. 근데 쓰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수학 시간이니까.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 0이야. 자, b의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3이 0이야. 범식이가 3년대 배웠다면 이 답을 바로 내릴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러면 이거를 7을 보자마자 너희들은 무슨 답을 써야 돼? a 더하기 b의 값과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를 바로 써야 돼. 근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근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a 더하기 b의 값과 a 곱하기 b가 뭔지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a 더하기 b는 몇이야? 두 개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 홍아, 이거 꼭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될까? 그렇게 안 풀어도 되죠? 뭐예요? 자, PAC 제곱 더하기
문제가 이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일까? 답이 바로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A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몇일까? 3번. ABC는 몇일까? 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 현재.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제? 자, 이쪽 지웁니다. 3차 방정식의 근거하게 생각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자, AXC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아, 이거랑 헷갈립니다. 이거 쓰자. PX 제곱 더하기 QX 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 이퀄 0인데 P가 0이 아니야. 그럼 X가 나 몇 차방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근이 3개가 있어. 근 3개를 더하면 몇 나와? 계수관계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 자, 두 근씩 곱해서 더할 거. X2, X3, X3, X1을 곱해서 더했어. 이거 몇 나오죠? 어우, 대답해야지, 이런 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그치? 이거 몇 나와? P분의 R 나와. 그죠? P분의 R이 나와. 자, 이번에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를 곱해봐. 이거 몇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 대답할 수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다? 마이너스 2 나오죠? 얘는 몇 나올까? 3 나오겠죠? 얘는 몇 나올까? 마이너스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게 근이야.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문자의 위치에 X를 대입해.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0이죠. 그죠? 이 3차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해준 x의 값이 뭐뭐인지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참이야, 진영아? x에다가 뭐를 대입해보면 참이래? 그렇지. a 또는 b 또는 c. 그러면 a, b, c가 세근이죠. 근과 비례 관계지. 그지? 자, 아까 적어놨던 거 옆에 이것도 적어. 사실 5번 같은 문제 중에 1번 말고 2번 있잖아요. 기본 문제 3다시, 자, 5번에 2번 같은 문제. 전에 많이 풀어봤죠? x4제곱 더하기 2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뭐를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2차식으로 나눈 꼴이니까 나머지 몇 차 이하가 나오냐? 1차 이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적어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해야 돼. 됐지? 자, 나머지를 구한다. 엄마가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서 풀 건데, 2를 대입해보면은 우리가 A, B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대입 못하니까 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자, 편의가 만약 이 문제에 객관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 직접 얘를 얘로 나누면 되죠. 객관식으로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직접 나눠서 풀지 마세요라고 조건이 달았어. 그럼 시간 변형해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하는 방식이 뭐였더라? X에다 일단은 뭐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16 더하기 2니까 18이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뭐, 2 대입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문자를 하나를 정리했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18.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풀리게끔 나오죠, 다. 그 다음 b를 여기다 대입한 거였지. 그치? 그래서 식을 다시 써봤더니, x 4제곱 더하기 2는, 자,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qx. 그 다음에 여기 b에다 얘를 대입했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18이야. 푸는 방식 꼭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무슨 방식으로 가는 거야? 앞이랑 뒤랑 묶을 거야. x 빼기 반드시 그렇게 나와. 문제가 반드시 묶이게끔 나오게 돼 있어. 여기가 분명히 뭘로 묶이면? a로 묶이면은 x 빼기 2가 묶이죠. 그럼 여기 묶여 안 묶여? 18은
안 묶여. 그치? 그럼 요거 요 좌면으로 넘기면 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지. 그치?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은 왼쪽이 뭐가 돼? x 리즈고 빼기 뭐가 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묶어요. 묶어. 뭘로 묶을 수 있니? 그렇지.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둘러봐. 앞에 뭐 남아? 그렇지.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남을까? a가 남겠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a가 남겠지, 진영아? 그죠? 그러면, 자, 이 좌변에 있는 식은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이만큼 나오지. 뭐 나머지가 몇이야? 0이죠. 그럼 인수정리죠.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라고 그러고,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니까 이게 인수분해 된 거지. 그럼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자리 비교하면 되죠. 자, 여기다 x에다 무 집어넣으면 0되냐? 당연히 2 집어넣으면 0되지. 그치? 자, 여기를 합차분식으로 할 필요 없어. 인수분해를 여기까지 하면 돼. x 빼기 2라는 인수가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 자, 풀어. x의 몇 제곱? 3 제곱. 마이너스 2의 3 제곱인데 여긴 0의 3 제곱이지. 그렇지.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차수 내리지. 다시 곱해.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여기는 0의 3 제곱이지. 그렇지. 잘하네. 제일 마지막은? 그렇지. 끝이죠? 또 이등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자리 비교할 건데. 그럼 여기가 x 빼기 2가 되면 여기가 x 빼기 2가 아니야? 그럼 뒤에가 여기가 여기랑 어때? 그 말 아니야? 그렇게 풀란 얘기야. 자, 그러면 x 빼기 2 곱하기. 수학상 심하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대답도 잘하고. 자, x3제곱 더하기, 자, 2x제곱 더하기, 4x곱하기. 이게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a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은 이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x에다 뭐 대입해? 그렇지. 2 대입하면 끝이죠. 2 땡땡. 대입하면 여기가 0 되는 거고 a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2 대입하면 8, 8, 8, 8. 84? 32. 84, 20도 아니에요. 됐죠? 네, 됐죠. 그럼 A는 32. B는 얼마나 올까? 마이너스 64에다가 18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40? 6이죠. A, B 다 구했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지 답이야? 나머지 RX는 결국에 예, 32X 마이너스 46 이라고 쓰는 게 정답이야. 이게 식을 변형해서 푸는 방식이야. 이거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대입하는 거 하나가 있죠? 대입해서 문자식 두 개가 나오면 하나를 정리하죠?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앞이랑 뒤랑 반드시 묶이는 게 있죠? 앞이랑 뒤랑. 그럼 나머지 안 묶이는 건 어떻게? 버려. 미안하게 됐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자리 비교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정리됐으면 유제 노트에다가 3-9번을 풀어. 2x, 그 다음 여기가 ax,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됐어. 그 다음 하는 방식이 뭐야? 그렇지, x 빼기 1로 묶죠, 여기를. 그죠? 안 묶이는 건 어떻게 해요? 2항이에요, 예, 맞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x의 6승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러면 x 빼기를 묶는다. x 빼기를 묶으면 앞에 뭐가 남지? x 빼기를 묶어. 그렇지. 2x 남고 여기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돼 있는 거죠? 얘를 얘로 나눴어. 몫이 만큼이지. 나머지 0이지. 나머지가 0인 게 인수분해야. 인수정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를 x 빼기를 가지고 인수분해하자.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1의 인수가 나오죠. 자, 풀어. x의 5제곱 마이너스 1x 5제곱이니까 여긴 0x 5제곱이야. 그럼 플러스 1. 1을 하나 붙이면 차도 내려. 다시 마이너스 x 4제곱이야. 뭐 나와 이제? 여기는 0x 4제곱이니까 그래,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예.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자리가 어때? 같지? 그럼 여기랑 여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정답이지? 6x 마이너스 4나왔으니 정답이지. 할 줄 아셔야 돼.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가자. 너네가 아마 이런 과정을 안 배웠을 거야. 자, 이제 선생님 뭐를 보여줄 거냐면은 자, 이제 새롭게 이런 내용들을 배워. 자, 너네가 이제 이런 과정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걸 보여주냐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인수분해해보자. 자, 쉬운 것부터 하자. x 시세곱 마이너스 1이야. 여기 x에다 뭐 대입하면 0이야. 그래, x 빼기 1이 나와. 자, 풀어. x 제곱 마이너스 1x 제곱이니까 0x 제곱이야, 얘가. 플러스 3개 들어가. 제일 마지막에 1로 끝나. 진영이 이해되고 있죠?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을 인정해봐. x에다 뭐 대입하면 0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야? 알겠죠? 조금 깜짝 놀랐어요? 방금 놀랐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 한번 누르고 와. 빨리, 빨리. 자, 정신 좀 놔줘. 아니야? 그냥 가끔 이렇게 해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좀 몸이 날렵해서 그래요. 자, 여기다 마. 어떻게 이렇게 크게 썼다? 아니에요. 아, 성화야? 자, 여기다 뭐 대입하면 0이라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대입하면 0이니까 x 더하기란 인수가 있고. 자, 풀어. x의 제곱. 그럼 1x 제곱이니까 여긴 0x 제곱이야. 몇 개 들어와? 여기가 1x 제곱이야. 여긴 0x 제곱이야. 그럼 몇 개 빼야 돼? 하나 빼야 돼. 마이너스 1x야. 제일 마지막에 몇으로 끝나? 그래. 이게 인수분해지. 자, 두 번째. x의 5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보자. x에다 뭐 들면 0이야? 대입하면 0이니까 플러 x의 4제곱 마이너스 1x 4제곱이니까 하나 들어와. 자, 마이너스 x 4제곱이니까 하나 들어와. 그럼 계속 이렇게 나와. 되니? 자, 그럼 여기는 x의 5승 더하기를 그렇지. 여기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대입하면 0이니까 플러 x의 4제곱 1x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개 들어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하나 들어가. 그럼 플러스가 돼. 자, 플러스 1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개 들어가. 그러니까 불마 불마 마이너스 x 제일 마지막에 몇으로 끝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그러면 너희들 봐봐. 1 쓴 다음에 0 이거 언제 줄일지 뭐 하고 있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죠? 불러 x에다 모두 0이야. 1 대입하면 0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끝날까? 전부 다 x의 몇 승? 98승. 다시 97승. 다시 96승.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1로 끝나. 자, x의 99승 더하기 1은? 그렇지. x 더하기 1 곱하기? 그렇지. 98승 불마 불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홀수 차일 때는 마이너스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x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플러스 1이야. 불마 불마 알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걸 알았다면 이걸 풀 수 있어.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야. 되니? 전부 다 플러스지. 그럼 얘다 마이너스 곱하면 돼. 몇을 곱하면 x의 3승이 나오고 여기다가 좌우변에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x의 3등을 구할 수 있어.
할 수 있나? 이걸 막 뿌리니까 여기 플러스를 곱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얼마 곱해? x 더하기를 곱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돼? x3제곱 플러스 1제곱으로 전개가 돼. 그럼 x의 3제곱은 몇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3주기, 이게 오메가 6주기야. 알겠지? 자, 그럼 요번 해보자. 자, 6번. 자, 요거 해볼래? 자, x2제곱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0이야. 거기다 뭘 곱하면 x에 무슨 곱할 수 있나? 그렇지. 여기다가 x 마이너스를 곱하면 x의 우승. 맨 끝에가 마이너스 1 이퀄 0이 돼. 그럼 x의 우승이 몇이야? 2냐? 2냐? 자, 7번. 자, 이번엔 풀마 할 거야. x의 2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이야. 여기다 무곱하면 어떨까? 아, 우승이 얼마 지나? 풀마, 풀이면.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해봐. 그러면 x의 5제곱 더하기 1은 5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x의 우승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 풀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사진 찍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는 2차식이 하나 1차식이야. 너네 배웠겠지만 2차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게 편하다는 사실 배웠지. 선생님은 이 식을 위에 있는 1식이 나오도록 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 얘처럼 묶을 거야. 얘 1식처럼 묶을 거야.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서 얘랑 비교할 거야. 자, 얘처럼 비교할 거야. 이렇게 비교할 거야. 이렇게 비교할 거야. 이렇게 비교할 거라고. 이렇게 비교할 거라고. 이렇게 비교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얘처럼 비교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 가로치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불러봐. x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프라임 x. 됐지? 자, 그런데 여기 몇 차식 꼴이야? 그럼 2차식은 2차식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몫이 새롭게 얼마 들어갈까?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2차식을 나누려면 이거 뭐 곱해야 될까? A만 곱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는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한번 얘를 직접 나눠봐. 자, 음식이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인가 몫이 뭐밖에 안 들어가? a밖에 안 들어가요. a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위에 가를 빼면 b 더하기 2ax 더하기 c 빼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여기랑 뭐를 곱해서 A를 곱해서, 맞아요? 얘를 더하면, 얘를 더하면, 얘가 되죠. 이제, 그러면 요 자리를 봐봐. 요 네모 자리, 다이아몬드 자리를 얘를 쓸 거야. 봐봐. B 더하기 EAX 더하기 C 빼기 A를 썼어. 맞아, 틀려? 맞죠? 1차 시험제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세모죠? 여기가 세모죠? 여기가 다이아몬드죠? 이게 됐어? 안 됐어? 이게 맞아, 틀려? 그러면 얘들아, 요 다이아몬드가 얘라며. 자, 문자를 여러 개 쓰는 게 편해? 그냥 요 자리에다가 ex 빼기를 넣는 게 편해? 그냥 요 자리에 ex 빼기를 넣는 게 편하지 않아?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것보다 요 자리에 ex 빼기를 넣는 게 편하지 않아? 그럼 여기를 바꿔버려. 얘로 바꿔. 뭐하러 어렵게 이렇게 써? 같은 식인데. 성아야? 요 자리를 얘로 쓰자고요. ex 빼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기를 ex 빼기로 쓰자는 얘기야. 알야? 그러면 이걸 다시 전개하면 여기 식과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럼 다시 얘를 전개하는 거야. 얘를 다시 전개해보자고. 자, 그 다음 x-2 제곱에다가 얘를 곱했고요. 그 다음 q2 프라임 x고요. 그 다음 a에다가 얘를 곱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얘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지?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죠? 그럼 이 나머지 거라는 얘기는 여기 거라는 얘기를 터지면 되지. 알겠? 그럼 A만 알면 되겠네? 자, A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자, 아까 밑밥을 던져놓은 두 번째 밑밥 있지? 두 번째 밑밥만 이용하면 되지. 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F3가 몇이야? F3가 몇이니? 1이잖아. F3가 1이래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속변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자, 좌변 보세요. F3은 3 대입해봐. 다 0이야. 3 대입해봐. 4A. 3 대입해봐. 5. 끝.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고 정리하면 끝이야.
밑에 나오는 해설지 보면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언더셈? 이게 가장 편한 방식이야. 자, 그래서 A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풀었더니 나머지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이니까 전개에서 쓰면 정답이야. 전개에서 쓰면 정답이야. 이게 나머지예요. 이 나머지라고요. 자, 사진 찍고요. 자,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참 못해. 이런 유형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 풀어. 아니, 이 방법이 좀 더 편한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 풀라고. 선생님은 꼭 선생님 방법만 강요하진 않아. 수학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너희들은 유제 8번을 풀어봐. 근데 이거 안 지울게요. 안 지울 테니까. 자, 유제, 아, 너네 이 문제를 그럼 다시 풀어볼래?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풀면 안 됐어? 그래,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이 문제를 한번 선생님 방법처럼 풀어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안 지울 테니까. 예, 너희들 방식 말고요, 선생님 프로. 자, 다 다시 펴요. 자, 10별형에서 푸는 거, 자, 정답이 다시 써보라 그러죠. 자, x 더하기 1 곱하기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8이래. 자, 두 번째 관계식. x 제곱 빼기 x 더하기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새롭게 q 플러스 x,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래. 그럼 했었어. 제일 마지막에 조건이 뭐야, 이제? x, x 더하기 1 곱하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3. 두 개 다 나왔지. 자, 몫이 q2 x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눈 식이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이야. 그래서 2차식의 일반형을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 되는데 대입해서 풀면 대입하는 값 하나밖에 없네. 9구의 ADC를 10변형. 그래서 하나는 2차식이 하나 2차식이니까 여기를 갖다 하자. 여기랑 같은 식이 되게 풀자. 알겠죠? 여기를 얘가 나오는 얘기야. 자,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3으로 묶었어.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1 곱하기 q2 플러스 x고 여기 반드시 2차항이니까 묶여 안 묶여? 묶여. 얼마로 묶여? a로 묶여. 중간으로 닫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나머지가 나올 텐데 여기랑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가 여기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어때? 같아. 그러니까 3x 더하기 쓰면 돼, 그냥. 여기를 그냥 3x 더하기 쓰시면 돼요. 같은 식이야. 그럼 여기 전개해, 이제. 자, x 더하기 1 곱하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3. q2 플러스 x 전개했고요. 그 다음 a랑 b랑 곱해. 자, 전개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랑 비교할게. 자, 이제 여기랑 여기랑 어때? 같아. 그러면 여기가 여기야, 이제. 그럼 나머지가 여기가 여기야. 그럼 A만 구하면 돼. A를 구하는 방식이 뭐야? F 몇은? 그렇지. F 마이너스 1은 8이니까 마이너스 1만 제일 마지막에 대입하면 끝이야. 나머지는 2x 제곱